아 이거는 완전 설탕이다. 완전 너무 불리하더라고. 하이는 전통적으로 홍당 다 그잖아. 모든 거 다 아크릴이야. 그렇지. 전부 엄청 가네. 토마토 안 걸렸는데 그 성분이 근데 있었어. 저게 잘못된 거 같아. 대체 이름이 뭐야? 근데 그 생각 저걸 뒤집어 그러면 역으로 역할상 눈도 그냥 생각해. 아 이거 뒤집어 올리니 투명하니까 보이니까. 이것도 처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색을 내가 이제 집어 넣을 수 있잖아요. 뒤에다 집어 넣으면 되지. 야 선생님은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만 콕콕 찍어서 초대를 하십니까? 아이, 그 미술적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병 초대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예. 장은선 갤러리입니다. 초대받으셨죠? 초대받으셨죠? 네 초대받았습니다. 네. 장은선 갤러리에서 초대를 받으면 대부분 뜨든가 뜬 작가더라고요. 아, 아, 알고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가리세요. 우리 아까 봤네요. 그때 봤잖아요. 여기는 선생님 여기는 저기 작품 전시회가 아니라 우리 패션쇼 온 것 같아. 모델들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아, 다 치는. 어쨌든 이런 작품을 저 전시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이런 어? 그 멋진 작품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에 공평 선생님밖에 없어요. 오늘 작품 대단히 좋은 작품만 전시했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뭐 우리 또 작가님 이야기 들으면 되지. 흔해 빠진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 전시 와가지고 좋더라 그러면. 아, 좋다 그래야지 그런 거를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 그, 그렇게 하시는 분은 뭐 좋은 얘기 하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어저 안 다 짤렀게 이거 제가 그거 넣겠습니까 아무래도 편집에서 여기서 뭐 보충 기업에서 누가 메모 까는가 왔다 갔죠 다 봤어 왔다 가고 이번에 선생님께서 저 코엑스 전시회에서 작품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업되셔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끝까지 기다리면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끝까지 뭐 있으세요? 좋은 일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안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 달라가면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염려들어서 지금부터 안면 몰수 깔라고
아니, 보세요. 선생님 얼굴 빛이 좀 달라졌잖아요. 네. 네. 여러 가지가 그냥 선생님이 올해인가 작년부터 막 올해 지금까지 정신 없었잖아요, 그죠? 정신은 있었지. 그 박자 좀 맞춰서 좀 계속 전시회가 뭐 올해 몇 번이나 하셨죠? 왜 몇 번? 캐스로 기억도 안 나요. 거짓말 좀 보태서 하시면 되지. 한 열 대 번 했다고. 어디서 이렇게 겹쳐 있는지. 네, 그죠. 많이 겹쳐 있어요. 전시회도 있고. 그 강원도에 그 조형물은 잘 납품하셨습니까? 네, 그, 네 속초. 네. 속초, 속초. 네, 그건 설치가 됐고요. 네, 그것은 그 아니에요? 호텔형 리조트 조형물인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기술장 네. 그거. 자랑을 좀 하셔야지. 아들 자랑을 하라고 그럴까? 아들 자랑해 볼래요? 선생님, 이 작품이 여기 지금 눈으로 보니까 한 1cm? 1cm 정도의 아크릴인가요? 1.5, 2cm, 3cm. 아니, 그 이 작품은? 아, 요것도 지금 뒤에 걸린 게 있어서 이게 15mm, 20mm일 거예요, 아마. 20mm요? 네. 20mm인데 지금 우리가 작품으로 옆에서 보면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은 막 튀어나온 느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효과는 있죠. 네, 사람들이 그 코엑스에서 이제 굉장히 뭐 수만 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작품을 보면서 무슨 얘기로든가요? 환상적이다. 네, 그렇네요. 뭐 하여튼 뭐 별 얘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가 선생님께서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작품을 보면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듣는 얘기들이. 네, 잠깐 듣는 얘기가. 현재는 네. 기법적인 문제. 그렇죠, 기법.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했냐. 그렇지. 대체적으로 이야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떻게 했다는 그 자체가. 네. 이거를 솔직히 작가님께서, 선생님께서 기법을 얘기를 안 해주면 누구도 눈치 못 채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때다. 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도 제가 작업실에 가서 선생님 작업하는 것도 봤잖아요. 보고 이번에도 또 작품을 보니까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어떤 점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조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파내든가 긁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파내게 되면 보통 이런 작품들 같이 이렇게 파낸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웬만큼. 그렇죠? 근데 이런 작품들은 그게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만큼 그 선생님의 그 기법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높낮이 저질이에요. 높낮이. 더 깊게 파나 덜게 파나 각도. 그렇잖아요. 들어갈 듯 하면서 덜 들어가고 나올 듯 하면서 덜 나오고 이 정도 끝날 것 같은데 과감히 더 많이 깊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뭐 막 그 집채만한 성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바늘구멍만한 이런 작업까지도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은 사람이 그 뭐 대목수가 있고 소목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 유전자 습성이랄까요? 극과 극을 좀 가지고 있어요. 대범할 때는 아주 대범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세심하게 들어갈 부분은 또 극도로 세심하게 갈 수 있는 거기에 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남이 가지지 않는 극과 극적인 요소. 난 그렇게 파악이 돼요, 스스로. 야, 물론 이 장은선 갤러리 저 관장님의 이제 그 작품을 보는 안목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그 관람객들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반응도. 그래서 이번에 코엑스 같은 큰 전시회는 최근에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번이 최근이죠? 코엑스에 그렇게 큰 전시회에 나갔던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죠. 그동안에 아트페어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작품이 폭발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어요.
했지만 저기 그 작품에 이제 점점 더 훨씬 이제 더 가까워진 거죠. 예, 예, 이제 한마디로 예, 작가 선생님도 스스로도 만족하고 예, 피부에도 느낄 정도로 이 관객하고 가까워졌다는 걸 느껴요. 그걸 느끼셨어요? 해마다. 그동안에는 뭔가 작가 스스로도 긴가 그렇죠. 뭔가 자신감도 그렇고 막 떨어질 만 이제 원래 이제 혼자 고독한 싸움을 하다가도 그렇죠. 이게 또 보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는데 거의 다 고민도 많이 했고 힘도 떨어진 상황에서 또 어떤 그 두려움도 오고 이걸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많은 갈등이 있었으면서도 기준점에서 선을 안 넘었죠. 시소 게임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49하고 52 그래도 59를 선택으로 살았어요. 49보다 그 재밌잖아요. 그런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재밌잖아. 아슬아슬한 인생. 어쨌든 뭐 작가 선생님 스스로가 만족하신다니까 아 뭐 제가 선생님 어깨도 전화 받고 굉장히 기뻤어요. 스스로 만족해 하시고 여러 가지로 무궁한 발전을 당연하시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